요한계시록 6장.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이 넷째 생물이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둘 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이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오 우리가 올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이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귀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사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이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